그림과 사진의 경계를 허무는 이설재 사진작가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현대인의 미학적 진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의 일상이 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언택트 시대에 있는 고독한 현실이 작품 속에 담겼습니다. 사진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설재 작가는 마치 그림을 그려내듯 표현한 사람들의 몸부림을 작가의 시각으로 상상하며 이미지를 렌즈에 표현했습니다. 현대인의 미학적 진화를 주제로 한 작품에선 이 같은 트라우마에도 코로나를 아름다운 인류 진화처럼 자연스럽게 치유되길 바라는 메시지도 몸짓에 담겨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진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과 어떤 그림의 경계에서 항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진을 가지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은 그림 그린 사람들이 파레트에 물감을 짜놓듯이 그런 어떤 이 대상과 어떤 사물들을 항상 모아서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 사진 같은 그림, 그림 같은 사진 이렇게 해서 이설재 작가는 결국 그림과 사진의 경계에서 하는 작가로 많이 알고 저 또한 그렇게 꾸준히 지금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전시도 한번 좀 센시에이션한 어떤 작업으로 아마 보여드릴게요. 이설재 작가는 UN 본부, 일본, 타이페이, 부산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백제예술대, 순천대학교, 동신대학교 등 후진 양성을 위해 출강하며 다양하고 섬세한 예술 세계를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염병 위기 속 생명 회복에 희망을 전달하는 작품들이 잔잔한 위로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